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속담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속담은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팔아라는 속담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속담 중에 하나니까 주의 깊게 잘 들어주세요.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팔아라는 속담은 우물을 팔때 자리를 옮겨서 여러 곳을 파면 성공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물이 나올 때까지 한 장소에서 땅을 파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말고 한 장소에서 꾸준히 깊게 우물을 파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한 가지를 꾸준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속담에서 우리가 볼 단어는 우물과 파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물은 상수도 시설이 발달하기 전에 세계 각지에서 사용하던 물 사용 시설이지요. 물이 많이 있을 만한 땅을 찾아서 그 땅을 깊이 파고,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되면 그곳에 이런 시설을 해놓고 사람들이 물을 떠서 먹거나 또는 씻거나 했던 거죠. 주로 우물의 물은 먹었던 것 같아요. 깨끗한 물로. 이 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삽으로 흙을 퍼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물을 만들려면 흙을 굉장히 깊이 파야 되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깊이 팠는데도 물이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 여기가 아닌가?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파고. 이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대체로 우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했던 곳을 계속 파기보다는 여기 아닌가?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또 파고 또 여기가 아닌가? 또 다른 곳에 또 파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군데에서도 성공할 수 없으니까 꾸준히 답답하더라도 힘들더라도 한 곳에서 꾸준히 깊이 파야 한다라는 그런 경험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파다라는 기본형은 파라라는 명령형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문장 사이에서는 이렇게 파도라는 말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우물이라는 단어, 파다라는 단어가 각각 두 번씩 사용이 돼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이렇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우물을 파도라는 말은 우물을 팔 때, 우물을 팔때한 곳에서 그 우물을 계속 파야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라라는 말은 우물을 팔때 자리를 옮겨서 여러 곳을 파면 성공하기 힘드니까 물이 나올 때까지 한 장소에서 꾸준히 땅을 파야 한다. 그러니 한 장소에서 옮기지 말고 계속 땅을 파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물을 하나의 예로 들어봤을 때 다른 일도 그렇다. 우물을 팔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일도 한 가지를 꾸준히 해야 한다라는 말로 이 속담을 사용하지요. 그래서 이 속담은 한 가지를 꾸준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속담과 관련이 되는 수거로 우공이산이라는 수거를 얘기해 볼수 있습니다. 우공이라는 것은 어리석을 우자의 그 공공자인데,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어떤 사람이 이산이라는 것은 산을 옮겼다라는 말이거든요. 옮길 이자에 산산자를 써서 이산 이렇게 얘기하면 산을 옮겼다라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어떤 사람이 산을 옮겼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생겨난 데에는 옛날에 있었던 실제 어떤 일이 관련이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 우공이라고 우리가 지칭하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집 앞에는 커다란 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공을 비롯한 가족들이 다른 곳에 가려면 이 산을 넘어가야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심을 했어요.
내가 저 산을 옮겨놓고야 말겠어. 그런 결심을 하고 우공은 삽을 들고 나가서 이 산의 흙을 퍼서 다른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삽으로 퍼서 산을 옆으로 옮겨놓는 일은 사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너무 말도 안 되는 시도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비웃었어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다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우공은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개의치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결심한 바를 끊임없이 흙을 퍼서 옆으로 옮기는 일을 했던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산을 옆으로 옮겨놓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생겨난 말이 우공이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공이산이라는 말은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도 끝까지 노력하면 성공한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한자 수거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라 라는 얘기는 성공하고 싶다면 한 가지 일을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 라는 말이고요. 우공이산이라는 말은 이렇게 끊임없이 노력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도저히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일도 이루어냈다 라는 뜻으로 주로 사용을 하는 말이라서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라 라는 말과 우공이산이라는 말은 약간의 그 차이는 있습니다. 이 속담,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라는 속담은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야 성공할 수 있으니 다른 곳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한 가지 일에 꾸준히 매진해라 라는 뜻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요. 우공이산이라는 그 한자 수거는 아무리 어마어마한 일이라도 끝까지 노력하면 이루어낼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을 주로 합니다.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라 라는 속담과 우공이산 연관지어서 기억해 놓으면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지요. 또 한국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속담이고 수거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대화할 때 좋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라 라는 속담을 이용한 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화의 맥락 속에서 그 활용을 봐야 이해가 잘될것 같죠. 그래서 제가 대화를 만들어 봤어요. 오늘은 광수와 수민이의 대화고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수민아, 얼마 전에 시작한 영어 공부 잘하고 있니? 수민, 아니, 요즘은 영어 공부 그만두고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 광수, 너 영어 시작하기 한달 전에는 중국어 공부하다가 그만뒀잖아? 석달 사이에 세 번이나 바꾸는 거야? 수민, 영어 공부하다 보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싶고, 한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중국어 공부가 하고 싶더라고. 광수,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랬어. 그러다가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게 돼. 여기서 보면 수민이가 조금 인내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하다가 한국어 공부로 바꾸고, 한국어 공부하다가 중국어 공부로 바꾸고, 물론 모든 세 가지 언어를 완벽하게 잘하면 좋겠지만, 겨우 한달 공부하다가 다른 걸로 바꾸고, 또한 달도 안 돼서 또 다른 언어로 바꾸면 영어도 한국어도 중국어도 제대로 잘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 수민이에게 광수가 충고의 말로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랬어 라는 말을 하죠. 여기서 파랬어 라는 말은 파라고 했어 라는 말을 줄인 말입니다. 파라고 했어. 여기서 파에다가 리을에다가 이요 말이 합해져서, 그래서 라고가 여기서 생략이 되면서 파랬어라는 말이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랬어라는 말은 우물을 파도 한우물을 파라고 했어. 옛말에 그렇게 했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라는 말은 우물을 팔때 자리를 옮겨 여러 곳을 파면 성공하기 힘드니 물이 나올 때까지 한 장소에서 땅을 파야 한다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이 말은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속담 있으면 댓글로 올려주시고요. 제가 지금까지 올린 속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속 시원한 속담 한국어 유튜브 검색창에 쓰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속담을 옆에다가 쓴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 웬만한 속담은 모두 찾아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이용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